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개발의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죠. 강태경 박사와 함께 2차 전지 소재들과 성장성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쭉 예.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일단 그 가지고 온 제품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경만의 또 독창적인 또 시청자들이 실물을 봐야 또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네요. 직접 봐야지 이해할 수 네, 있다. 예. 네. 그럼 바로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기술은 다 좋은데 최근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이제 코나나 DM 쪽에 좀 화재가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연구소에서 화재 원인을 이제 분석했을 때 분리막과 그리고 이제 음극, 그러니까 분리막이 2차 전지에서 전류를 뽑아내는 양극 음극택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축했던 어떤 이런 이제 기술 때문에 좀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사실 폭발을 하면 원인 분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2010년도에 생산했다 그러면 그때 생산한 제품을 이제 역추적해서 원인 분석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분리막 기술이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이고 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분리막 관점에서 재테크 관점에서 또 기술력이 네, 좋은 맞습니다. 회사를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뭐 SKIET나 이런 쪽 워낙 잘 하시는 거고요. 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거는 습식 분리막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습식 분리막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해서 물티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완주에 이제 착공한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현재는 사실 비상장이긴 한데 저희가 장기적인 재테크 관점에서 본다면 그 회사의 강점 뭐냐면 고온, 그러니까 한 200도 정도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이제 수축,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열이 나면서 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특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뭐 올해 한 1200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하니 뭐 나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네. 시장도 우리가 잡아야 되고 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시장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네. 여겨집니다. 네. 미래 먹거리의 전환과 더불어서 네. 현재 먹거리 확보가 절실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먹거리는 결국 그 전고체 배터리가 좀 각광을 받았을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전고체의 어떤 상용화 시점이 뭐 5년, 10년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많이 한 데가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미국은 산화물계,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황화물계는 생산하는데 좀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좀 위험 요소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하고 상화물계를 같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코엑스에서 전시했던 그 배터리 전시에 갔다 와서 보면 실제적으로 출품되는 회사는 많지만 완제품으로 나온 회사는 세븐킹 에너지가 좀 밖에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븐킹 에너지를 봤을 때 이제 특허를 좀 찾아보면 한국에서 대기업 말고 세븐킹 에너지하고 또 다른 회사 에너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정도가 특허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서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미 뭐 전기차 완제품까지 해서 테스트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의 리튬 메탈이 사실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채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전고체 배터리 생산하기 위해서 라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다각적으로 고려하면 지금도 사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상용화가 빠를 곳은 일본 도요타잖아요. 네. 그리고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정사실화로 알려진 건가요?
기정 현재까지는 사실 기정 사실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수소차 얘기하긴 뭐 하지만은 몇 년 전에 수소차도 뭐 1억 뭐 2억 했지 않습니까? 가격은 그렇게 책정이 될지언정 나중에는 채산성이나 이런 부분 확보가 되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DI가 2차전지 투자한 어떤 터닝포인트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감가상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4년 뒤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사님 보니까 두 달 전에 한국경제 네. 이 시간에 출연하셔가지고 물론 주식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네. 하지만 예지력이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소재들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소재 업체 잘 보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2차 전지에서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소재 이런 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소재 중에 양극재는 무조건 쇼티지고요. 이거는 뭐 주식하고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쇼티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응급제에 흑연을 사용하는데 이제 실리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AS를 좀 해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애플 쪽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지 제가 사실 모르겠지만 그 일단 말씀드리면 애플이 팍스콘 쪽에서 생산하기로 내부적 결론 났다. 그리고 그 기사에도 애플 담당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소재 업체를 찾는다라고 왔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실제 저희한테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해도 이제 뭐 잘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애플이 이제 팍스콘 통해서 한국의 소재들을 찾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양극재든 음극재든 앞으로 이제 또 애플이 또 수요처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핀이라는 소재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려고 네, 준비를 해왔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떤 소재인가요? 네, 그래핀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에 그래핀을 이제 평면적으로 좀 이렇게 입차원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방식이 CVD 방식, 뭐 화학적 방식, RGO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CVD가 좋아요, 아니면 RGO 같은 파우더가 좋아요로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VD 방식은 IT 이런 쪽에는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차전지 같이 어떤 파우더 예를 들면 뭐 여성부서는 이제 파운데이션 이런 것처럼 봤을 때는 RGO 방식이 적합하고 좋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도전제도 네. 성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인 소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인데 또 그 안에서 또 틈새 시장 찾는 게 이제 도전제인데 도전제는 양극에도 쓰이고 음극에도 쓰입니다. 이제 전류를 좋게 해주는 방법, 그 음극에는 아까처럼 고용량으로 하기 위한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맞는 이런 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도전제 시장이 이제 2025년 한 2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그 한국경제TV에서도 그 뉴스가 나왔지만 그 이제 전기 연구원에서 그 그래핀을 사용한 이제 실리콘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핀이라는 게 사실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딱히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뭐 울산에 있는 이제 SG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의 XG사 회사도 있고 근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한 10개 정도를 검토해 보면 그 SG 그래핀은 아무래도 전기 전도성이나 그리고 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G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양산을 누가 많이 하시냐 그런 측면 봤을 때는 뭐 SG 그래핀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실리콘 쪽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원형에서 플레이크 타입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목을 좀 회사를 말씀드리면 TR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사실 여러 군데 좀 많이 승인 났고요. 그리고 뭐 한 내부 정보긴 한데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네, 기사 여기서 예. 회사 이름이 TRS였나요? 예, TRS입니다. 아, 네. TRS를 찾아보시면 거기 이제 주체가 누군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력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샘플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수십 나노 정도의 파우더를 이렇게 뭉쳐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부피 팽창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걸 단결정 형식으로 한 800나노
이렇게 되면 부피팽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5에서 7마이크로 정도의 전고체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실리콘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보시면 언젠가는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슈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시장에서의 TRS 향후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들고 오셨던 것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전고체인 건가요? 아, 전고체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핀하고 이제 CNT를 섞은 그 도전제 겸 예를 들면 실리콘에 이제 코팅하기 위한 그런 소재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ND 유저가 안 박히면 샘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위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건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이런 이제 어떤 뭐 유기계나 음극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보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내려오게 되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산하는 기술하고 여기에 적정한 소재의 비율을 잘 찾아서 만들어서 한다면 아까처럼 뭐 2차전지 화재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용량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또 이해하기가 쉽네요. 네, 오늘 또 강태경 박사와 함께 2차전지 소재들과 함께 성장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EN플러스 신소재 사업부 강태경 기사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